안녕하세요. 드로잉 샤론입니다. 구독자님께서 요청해주신 꽃과 자전거를 그려보도록 할게요. 가실 때 구독, 좋아요, 알람 버튼 눌러주세요. 오늘 이 꽃과 자전거를 자전거는 자전건데 꽃이 있는 자전거라. 그래서 있는 감성을 총 동원해가지고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 동그라미 바퀴가 자전거는 가장 문제인데요. 저는 그냥 이렇게 연필로 몇 번 돌려서 원을 만들고 동그랗지 않더라도 근데 나는 도저히 나는 그거 좀 너무 어려울 것 같아 그러시는 분들은 작은 동전 하나를 엎어서 일단 동그라미를 그려놓고 그 위에 펜으로 덧그려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. 만약에 자전거 바퀴가 굉장히 얇고 예리한 동그라미인데 좀 심하게 찌그러지면 느낌이 나진 않을 것 같아요. 그래서 꽃이 있는 자전거라. 그래서 자전거에 꽃을 실으면 어떤 느낌일까 생각하면서 그려보는데 왜 어릴 때 학교 끝나고 오면 저희 때는 단독주택이 많았거든요. 동네에. 그러면 골목 입구에 쫙 들어서면 봄 한 5월쯤 되면 라일락 꽃이 가득 피어요. 이 집 저 집에서 막 피는데 그게 바람이 불면 막 이렇게 우수수 잎이 휘날리면서 라일락 꽃 냄새가 막 진동을 하거든요. 그러면 눈을 지그시 감고도 집을 찾아갈 수 있었던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. 그래서 너무나 요즘에 그 건조하고 무덤덤해지는 느낌이어서 내가 감성을 어떻게 좀 터치해볼까 하다가 눈을 지그시 감고 그때 그 골목에서 눈을 감으면서도 라일락의 향기로 집을 찾아갔던 그 마음, 그 느낌을 한번 생각해봤어요. 그러면서 이 그림을 지금 그리고 있습니다. 혹시 그렇게 골목 끝에 라일락 냄새 났던 동네 사시던 분 계시면 네. 댓글에 달아주세요. 근데 어떻게 나이가 먹을수록 이 감성에 대해서 어떻게 그렇게 더 무덤덤해질 수가 있죠? 봄이 오면 봄이네? 그리고 코로나로 또 집에 계속 있다 보니 여름이 오면 또 날씨가 좀 덥네? 뭐 이 정도. 점점 더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. 환경에 대해서. 그래서 아가씨 때는 내가 그러지 않았던 것 같은데 아줌마와 아가씨의 차이점 아가씨와 아줌마의 차이점을 아시나요? 한간에 떠도는 아가씨와 아줌마의 차이점은 일단 아가씨는 목욕탕에서 수건을 몸에 두른다 아줌마는 수건을 머리에 두른다 뭐 이런 말이 있고요 또 아가씨는 그 지하철에서 일단 주위를 살펴본 다음에 자리에 앉는다. 자리가 났을 때. 근데 아줌마는 일단 가방 던지고 앉고 나서 주위를 살핀다. 뭐 이런 말들도 있었거든요. 또 하나가 뭐냐면 아가씨는 하이힐을 신고도 막 잘 뛴다. 뛸 수 있다. 아줌마는 운동화를 신고도 못 뛴다. 뭐 이런 말들도 있었거든요. 슬픈데요. 참 슬퍼요. 운동화를 신고도 잘 못 뛰는 거 저 아닌가 싶은데 확실히 아줌마긴 아줌마네요. 그리고 아가씨는 언니 이렇게 부르는데 아줌마들은 형님 이렇게 부른다고. 또 뭐가 있을까요? 또 이런 거 있죠? 아가씨는 미용실에 가면 파마를 예쁘게 해달라고 무조건 예쁘게 해달라고 그러고 근데 이건 저는 좀 아닌 것 같은데 아줌마는 오래가게 해달라고 그런다는데 저는 아직은 그 정도는 아니니까 조금 다듬으면 어떻게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. 이렇게 해서 그런 감성을 생각하면서 꽃다발 있는 자전거를 이렇게 스케치해보고 있는데요. 저런 자전거를 그리면서
그 옛날에 그런 옛날 그 마음, 라일락 꽃에 취해서 눈 감고 집을 찾아갔던 그 마음, 그거를 한번 오늘 되게 많이 생각해 보게 돼요. 그리고 조금 더 나의 그 느낌을 받아들일 수 있는 느낌을 말랑말랑하게 하도록 너무 문에 빗장 걸지 않고 말랑말랑해지도록 내 자신을 좀 되돌아봐야 되겠다. 이런 마음도 조금 먹어보고요. 우리 구독자님들은 그러시지 않죠? 그 운동화 신고도 못 뛰시나요? 그럼 심각한데. 그렇게 되지 않도록 우리 노력해 봅시다. 자, 나플라플 기왕이면 나비도 하나 넣었어요. 그래서 느낌을 살리면서 왜꼭 나비는 딱 떨어지게 나비여야 되나요? 꽃은 꼭딱 떨어지게 꽃이어야 되나요? 그냥 이렇게 손 가는 대로, 마음 가는 대로 감성을 살리면서 천천히 스케치를 해보고, 그리고 색도 다 넣으면 너무 진하고 재미없고, 여든 파스텔 톤으로 그냥 요 정도만 칠하고요. 자, 저벽 쪽이 허전하니까 이렇게 뭔가 있는 것처럼 구태여 여기도 골목인데 집이 이렇게 생겼는데 저게 다 설명할 필요가 있을까요? 그거는 조금 대충 그려서 주제를 살리는 엑스트라가 너무 튀어나오면 안 되잖아요. 조연이 주연을 넘어서면 안 되잖아요. 네, 그래서 이렇게 해서 그려봤는데요. 우리 구독자님 마음에 드셨을까요? 마음에 드셨으면 좋겠는데. 네. 자, 완성했고요.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.